짧게 자른 스포츠 머리에 가죽 자켓을 입은 젊은 남성. Nosotros no vamos a negociar con terroristas y descansaremos hasta devolverle la paz a todos los ecuatorianos. 부모는 1조 원대 재산을 가진 에콰도르 최고의 재벌. 본인은 뉴욕대와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. 부인은 유명 인플루언서인 바로 1987년생 만 36살의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입니다.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의 타로, 무장 괴한의 방송사 급습, 심지어 도로 총격전과 방화 등 극도의 치안 불안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. 결국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병력 1,500명을 투입해 22곳의 갱단 해체에 돌입했습니다. 이 상황을 잘만 극복을 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유리한 적이가 되지 않나. 그런 것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아마 안정을 시키려고. 그런데 수사에 나선 검사가 살해되고 최근 병원 점거 시도까지 있자 68명을 긴급 체포해 아예 속옷 차림으로 연행하는 등 강경 맞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은퇴자들이 선호하던 은퇴의 거주지였던 에콰도르. 다시 명성을 회복할지 젊은 노보아 대통령에게 주목되는 이유입니다.